왜 탔냐 하면은 그 제자 중에 이제 지내가면서 좀 상담도 하고 이래 보면은 그냥 남으신 게 떼고 잠자고 가라. 뭐 밥은 못 내주니까 너가 식당에 먹고 오고 그래가 이제 저녁 내도록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집을 지었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 불까지 떼줄 필요 없잖아. 네가 떼라 그래야 되잖아.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. 근데 저거 집에 떼는 식으로 참 무슨 마이어 모양이야. 그 여기가 타버렸단 말이야. 불이 거기. 보통 타더라도 아랫목을 타는데, 아랫목을 타는데 중간에 탔단 말이야. 그러면 아랫목은 뜨시잖아. 불이 가니까 여기도 뜨시겠지. 그게 이 대나무 발이 뭐그 중국산 큰 넓은, 제일 넓은 걸 사가지고 멋지게 깔아놨는데 타버리니까 그 비닐로 그뭐줄 있잖아. 그 대나무 노 통. 그게 나일론 녹아버리니까 이게 두두두두 다 땅고 나가 다 흐트러져 버리더라고. 나일론 줄이 터질 뻔했네. 그러면 내가 봐, 밥 이야기해 주지, 방 빌려주지, 나무 없지, 너무 그 헌신해야지. 너 변상하고 가라 그렇게 할래 해도 차마 그래 못 하겠더라고, 야박하게. 알목이 안 따신 게그 사람 불로 근데 밤새도록 뭐라 계속 넣는가 보다. 했지, 응? 아, 불을 너희 집에 떼는 식으로 떼가 나무 조작난다. 이거 조금만 떼도 조금만 해도 뜨시는데 그렇게 많이 떼냐 여기 타버렸단 말이야. 그것이 그 불을 밀어야 된다 그야 그 새로 개방한 이 불을 밀어야 되는 거지. 이 불이 깊이 들어가게 밀어줘야 9m까지 가는 것이지. 옛날에는 3m 방뭐 야옵자 방그 불이 운목은 안 갔어. 아랫목은 새까맣게 타도 그게 냉습 때문에 그렇고 아궁이가 낮아 이제 높아서 그래.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주류뚝도 굉장히 길단 말이야. 그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가오리 고래 기법을 했는데 이봐봐요. 이 주류뚝 안에는 웬만하면은 불이 가가 빨리 말라버려. 왜 그러냐면 벽체 안에는 냉습이 많이 있고 자꾸 달 들잖아. 그걸 한번 주루뚝으로 대충 예비적으로 이 방어벽을 막아주니까 뜨신 열기가 여기는 습기가 안 녹겠지 이 벽은 응? 기둥 벽체는 습기가 있어도 이렇게 여기는 나가고 있어요. 습기가 안 녹겠잖아 그게 주루뚝까지 그냥 금방 뜨시단 말이야 신기하네. 그래서 가오리 기법을 조금 멀리 한 6m 정도 멀리 하더라도 그 안에는 습기가 없으니까 기둥이 벽체가 아니니까 밀면은 금방 뜨시다고 이래요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거 막아졌기 때문에 그 압력을 해가지고 다시 또힘 있게 작은 구멍으로 보낸단 말이야. 그럼 그 위에 이제 벽체가 있잖아. 그 받쳐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배연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. 안 뜨시면 안 뜨실 수 없죠. 가해가 뜨셔야 되니까 배연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다 뜨시단 말이야. 9m 방도. 그는 것이 가오리 기법이요. 아까 오이한 그 기법이요. 저도 이 사람이가 분명히 이제 가오리를 이 둘리 놓으면 안 돼. 이게 직선으로 가야지. 가오리가 직선으로 가라고요. 그렇지.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되 여기만 이렇게 직선으로 아, 해 그렇구나. 가는 거야. 그러면 가오리 힙을